첫 번째 일단 제가 이렇게 조동아리 멤버가 되고 싶은 이유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프로듀스 시즌 1, 아 시즌 2 시즌 2 에서부터 제가 말을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좀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 제 인터뷰가 많이 나오니까 토크쇼에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형님들한테 한서 다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아니 토크가 좋더라고. 아니 춤이면 춤, 뭐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다고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말해요라고 퀴즈. 퀴즈? 가져오고 약간 보셨나요? 아, 네. 사실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 봤어요? 가족 오락가를 아, 그래요? 알아요? 가족 오락가를 아니 가족 오락가 알아요 혹시 박지민 씨? 몇 대? 지성 씨 아니죠? 지성 씨.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가 기다릴 건 지성이에요. 저기 전원일기 알죠? 전원일기 알죠? 배추나무 사랑이라는 걸렸는데. 아, 우리가 기댈 건 지성이에요. 아, 지성이. 아니, 왜냐면 그 다니엘이 그 고등학교 그 현대무용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몸으로 이런 표현이 좀 다니엘이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맞추는 거 그렇게. 뭐 그런 네. 거죠, 그럼. 자, 그러면 네. 다니엘이 한번 좀 문제를 맞춰보고 내보고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예. 네. 한번 좀 다니엘. 야, 이 분들은 그냥 지금 기어나가 알고 싶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어나간다고. 죄송합니다. 유재석이 그랬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걸어나가시는데. 자, 그러면 해봅니다. 이게 뭐 속담이야 뭐야? 주제가 없나? 시작! 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미리. 표정이. 표정이 누구야? 저기 누구죠? 마릴린 먼로? 아니요. 몇 글자야, 몇 글자? 세 글자입니다. 어? 아, 박진영! 박진영! 아, 박진영! 박진영! 아, 박진영! 날 떠나지 마! 표정이 나오네. 아, 근데 맞아, 맞아. 나 지금 다니엘 얼굴에서 진영이 형을 떠올리기 힘들어. 이러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어, 에스컬레이터. 효과음도 되네. 빨래 백제 효수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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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백제 효수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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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잘 맞추네 다니엘이랑 나랑 맞는다 뭘 맞죠 맞긴 안해 삼겹살 동돼지구이 저 통닭 삼계탕 삼계탕 좀 어려운데 해봐 어려운데 너 진짜 잘하네 야, 다다익선을 설명하네? 와, 그걸 어떻게 설명해? 또 있어, 또 있어. 놀이기구. 다이킹! 야, 이거 형도 좀 맞추세요. 야, 이거만 한 2시간 하자. 아, 좀 수영이 형도 좀 맞추세요. 예. 아, 이거 누군데? 아, 잠깐만, 이거 누군데? 유재석! 아, 맞습니다. 지가 지르르 지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잘한다 잘해 사실 아 근데 저 친구 진짜 괜찮네 탐나는데 동아리 멤버로 몸을 잘 쓰고 아니 진짜 몸을 잘 쓰고 표현력이 좋아 현대무용을 해서 진짜 표현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